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부터 45일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오늘부터 재개되고 국립공원 야영장이나 미술관, 공연장 등도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우선 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하긴 하지만 감염 예방활동을 지속하는 방역체계를 뜻합니다.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모임, 외출, 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도 운영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우선 국립공원 야영장과 체육시설, 미술관처럼 다소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곳이 열리게 되고요.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 지역이 문을 엽니다. 코로나 안정세가 이어지면 극장, 공연장 등 실내 밀집 시설도 정상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관심을 모았던 시설들도 있죠. 뭐 교회 같은 종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땀을 흘려서 감염 위험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은 헬스장 같은 곳들, 여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교회, 사찰, 성당 그리고 헬스장도 원칙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집단 감염 발생 확률이 높은 클럽 같은 유흥 시설도 운영이 허용돼서요. 이 고위험 시설도 대부분 문을 열게 됩니다. 예. 다만 지역 특수성과 감염 확산 여부를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긴 했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는데요. 예. 아프면 3-4일간 집에 머물기, 1-2m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하기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 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인 만큼 이 방역 체계를 바꾸면서 이 사업도 일부 다시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25만 개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공원 생태 돌보미 등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기존에는 대면이었다가 비대면으로 바뀌는 일자리도 있는데요.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서비스는 전화통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반납 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사업은 책이나 도시락을 문 앞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죠. 뭐 어제는 해외 유입만 3명, 국내 발생은 없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도 이제는 좀 하향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릴지를 놓고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세계보건기구 WHO 등은 우리나라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현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에 집중하면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여부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만약 위기경보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비상조직 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그 규모대로 가고요. 또 마스크 오브제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셈이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